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문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맡고 있는 단산 박찬근입니다. 오늘은 양포음이라는 제갈량의 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배경은 제나라 경공이라는 임금이 아주 용맹스러운 장수 3명을 의지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진, 개, 강, 고, 야, 자, 공손첩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당시에 재상을 지냈던 안영이라는 사람이 이세 사람을 너무나 신뢰하는 임금한테 이 사람들을 제거하려는 술책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대왕께서는 복숭아 세 개를 가지고, 그중 하나는 임금께서 드시고, 그리고 각각 이세 사람한테 자기들의 공을 한번 설명하라고 하고, 그 중에서 공이 많다고 생각되는 사람부터 하나씩 먹도록 하라고 이렇게 꾀를 쓴 거죠. 진, 개강하고 고야자 두 사람이 먼저 복숭아를 하나씩 먹었습니다. 그러자 공손첩은 자기 공도 있는데 말할 기회도 없고 그 사람들이 먼저 복숭아를 먹고 나니까 부끄러워서 스스로 목을 그 자리에서 벤 거죠. 얼마 후 진개강과 고야자가 부끄럽게 여겨서 자기들도 따라서 그 자리에서 자결을 한 거죠. 그래서 안영은 정적을 제어했고 재경공은 한없이 슬퍼서 믿을 사람을 다 잃었기 때문에 이세 사람의 무덤을 나란히 똑같은 형태로 무덤을 써 주었다고 하죠. 훗날 제갈공명이 그 제나라 성을 지나다가 세 분의 무덤을 보고 탄식을 하면서 지어진 시가 바로 양포음이라는 시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보출 재성문하여 요망탕읍니라. 천천히 걸어서 제나라 도성문을 나갔다가 멀리 탕읍리를 바라보니 이중유삼분하니 마을 가운데 새 무덤이 있었으니 류류정상사라. 연이어 있는 것이 서로가 똑같았구나. 문시 수가 총고 전강 고야시라. 저것은 네집 무덤이냐고 물었더니 전개강과 고야시라고 말하네. 영릉 배남산이요 그들의 능력은 남산을 밀어낼 만했고 문능철질이라. 문장은 땅의 이치를 다할수 있었다네. 일조 피 참원하여 하루아침 모함하는 말을 받아서 이도 살 삼사라. 복숭아 두 개로 세 명의 장사를 죽였다네. 수능 위참호 누가 이러한 계책을 꾀하였던가. 상국 제안자라. 제 나라의 상국이었던 안자라는 사람이라오. 성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출제 성문하야 요망타늠리란 비중요 삼분하니 유류정상사람 문시수가 총고 전강고야시람 영릉패 남산이요 문능철지리라 일조피참원하야 이도살삼사랍 수능위참오 상국제안자람 세상을 뒤흔들 만큼의 능력을 지니고 있어도 때를 만나지 못하고 인정해주는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자신의 뜻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또 자신의 능력이 세상에 드러날 때 반드시 시기와 질투가 있는 법. 초강대국이었던 제나라, 재상을 지냈던 안자라는 사람은 아주 뛰어나기로 이름이 나 있었지만, 이렇게 식구 속에 상국 제안자라 딱 박혀 나오게 되면 수천 년이 흐르고 문명의 역사가 끊기기 전에는 그 잘못이 드러나서 숨길 수 없으니, 아, 세상살이 어찌 쉽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따라 왠지 양보음이라는 이 시를 읽으면서 마음속 깊숙이 참았던 울분이 두 눈에 뚝뚝 떨어지는 것은 사람 마음이 있다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